자, 10월 들어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금요일 시장을 열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도 뭐 미국 시장만큼은 아닙니다만 하락 출발을 해서 낙폭이 어느 정도 되다가 그래도 다행히 지금 시각으로는 개장 초보다는 조금 꿈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0.4% 대 그리고 0.39%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라오킴은 저희 증시라인 순서가 마감이 되는 12시까지 그냥 보합권으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오늘 마감은 좀 플러스 권역도에서 끝나서 주말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김인 연구위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 센터장님. 어제 금리 동결이 됐어요. 네. 예상은 하셨습니까? 뭐 올린다는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향성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경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금융 그 투자자들이 그만큼 신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 맞춰서 하니까. 근데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그만큼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경로를 따라서 중앙은행이 움직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지금 이제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번 달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가는데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년에 할지 뭐 이런 그렇죠. 예, 정해놓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번 뭐 금통위 때마다 이게 의견이 갈릴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만 어느 때보다 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10월이 아니면 11월이라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번은 금리를 올리고 넘어갈 거다라는 예측과 전망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승지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월은 그냥 넘어갔는데 총재가 이 기자들과의 얘기 또 성명문 발표를 하면서 뉘앙스는 여전히 11월에 금리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대문을 확장 열어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안내문에서 완화의 정도를 신중히 조절하겠다 해서 신중히 문구를 뺐거든요. 그리고 소수 의견도 이제 두 명으로 늘어나셨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11월 인상을 거의 좀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금리를 보면 오히려 이제 어쨌든 이제 금리를 동결하기도 했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1월에 올리더라도 이게 기조적이지는 않겠다. 뭐 어제 성장률도 일단 올해 2.7로 조금 하향하기도 했고 일단은 기조적이지 않겠다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시장에서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인 위원께서도 은행업을 또 금융산업을 연구하시니까 어제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수지의 기준금리의 인상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예, 주면서 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융주들은? 사실은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했을 때 예. 코스피가 한 8%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은행주는 이제 4% 빠지면서 덜 빠졌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부분이 그렇죠. 어제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10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은행주의 호재이기 때문에 예. 연말까지는 은행주 가져가자라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11월 달에 인상한다는 그 의견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보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항상 그 여건에 따라서 이 변동성, 유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은 11월에는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또 확대되면 또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저걸 했었죠. 참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김세단이 전승지 이유라고 제가 예? 두 분은 올릴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올릴 거다. 전승지 이유는 반반이고 반반. 저는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오늘 점심을 사시는 걸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요, 사실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미국처럼. 근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를 낮추면서 다음 달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얼굴을 보니까 아, 참 힘들긴 힘들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이렇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꽉 끼어 있는 상태 뭐라고 하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경제는 계속 하락한다는데 금리는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사실 중앙은행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뭐 기축통화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동안 한 200년 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겠죠. 우리 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한 30년 동안은 미국하고 다른 나라 경제가 이제 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기축통화가 달라오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사이클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였는데 그 이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늘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경제를 따라서 금리를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기축통화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것이냐 늘 이 선택의 문제에서 많은 신흥 국가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예. 금리 인상을 안 따라간 경우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겪었죠. 결국 인플레이션 많이 겪었고 금리 인상을 따라간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제 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강력한 긴축을 해서라도 이제 따라다녔어요. 같이 예. 기축통화하고 따라다녔고. 그래서 그 나라 통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신뢰를 많이 합니다. 예.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신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외의 국가들, 특히 우리가 지금 신흥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늘 국내 경제 쪽을 생각해서 예. 금리 조절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직면하는 네. 나라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앙은행, 많은 신흥국들이 대부분 다 그런 위치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요. 이미 신흥국 중에서 한 6개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통화 가치를 유지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이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 성장이 우선이냐 금융 안정이 우선이냐 이 사이에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융 안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 안정이 금융 시장의 불안이 가중돼서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어제도 그 총재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융 안정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우리가 국제결제통화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이제 그 달러를 갖고 나가버리고 나면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해서는 발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원화에 대한 금융은 한국은행이 조절할 수 언제든 있는데. 안정시킬 수 있죠. 근데 예. 이게 달러화에 대한 외국인들이 갖고 움직이는 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 미 연준이 예. 국내도 움직일 수 있고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돈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 예. 이야기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들 네. 자금. 아 그렇군요. 예.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계부채도 물론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뭐 저기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크게 부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속보가 전해져 있죠. 중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6.5%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중국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정도의 레벨이니까 저런 최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현재 0.64% 마이너스고 홍콩 항셍이 0.76인데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다소간 만회하고 있는 그런 장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승지 연구원 환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원하는 약세일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뭐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주초에 예. 또 20원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좀 시장이 많이 안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뭐 3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또 불안을 좀 키웠습니다. 일단 장중에 이제 하느니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물론 좀 환율이 오르긴 했는데요. 예. 사실 금리 동결보다도 위안화 환율이 좀 올라갔고 예. 또 중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 그런 예.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하느니 금리 인상 뭐 정책 같은 경우는 기조적이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플레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환율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는 우려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김선사님께서 말씀하신 양국 간의 금리차 0.75%인데 이게 우리 금리 안 올리고 연준이 다 12월에 금리 올리면 이게 1%가 차이 나는 거니까 실제로 외국인 매도 이후에 환전해서 나갑니까? 네, 사실 올해는 거의 외국인이 예. 채권, 그러니까 사실 금리차이기 때문에 채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 거의 샀거든요. 주식.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많이 뭐 10조 원 넘게 보유액을 늘렸고, 다만 이제 9월에 보유액을 줄이면서 시장 뭐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하는 얘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환율하고 상관없는 재정 거래를 위해서 환입질을 하고 들어온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들어올 때도 뭐 환율 하락 재료도 안 되고 어허. 나갈 때도 상승 재료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스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금리차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꽤 했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매도한 것들도 그 관찰이 됩니까? 주식은 사실 뭐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많이 팔고 뭐 일부 환전은 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막 아주 규모 자체도 물론 한 2조 원 정도 되긴 했지만 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에는 계속 순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뭐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외국인 그 자금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금리 차 플러스 또 스왑 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설명들을 했는데 살짝 예, 나갔단 말이야. 9월에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는 것도 사실은 들어올 때 재정 거래라면 스왑 레이트를 이용한 그 환해지를 한 거니까 예. 이 환해지가 기간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언와인딩 하는 거니까 이게 뭐 그 순간적으로 예. 환의 영향을 확 준다든지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금 지금 현재 상태로 아직까지는 자금 흐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주식 매도도 순매도 거래 한 4조 원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이게 외환시장을 교란할 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 외환시장을 교란할 만큼 아직까지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금리 차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실 뭐 신흥국가에서도 외국인 자본 유출이 꽤 있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금리 차라고 하는 것이 금리 차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금리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좋지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근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좀 커요. 그게 이제 금리차로 결국은 반영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런 문제가 커져 나가겠죠. 글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를 들면 중앙은행 총재 어제도 뭐 기자회견 하는데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아, 우리 괜찮습니다. 금리 0.25%포인트 올리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하고 싶은데 그 또 외국인들이 눈치가 빨라서 이게 블러핑인 줄 알면 또 안 되니까 그 참 힘든. 은행주 주가는 금리를 올렸으면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레벨업이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25 그러니까 그 25bp 인상되면 은행들이 연간으로 보면 마진 NIM이 한 3bp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예. 지금 원화 대출 잔액이 한 1,250억
200조, 그러니까 1250조 정도 있으니까 예. 3BP면 약 한 3500억, 600억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예. 예,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는 부분에서 보면 투자가들한테 매력은 있는 거죠.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하라고 예. 은행을 압박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의반 예. 타의반. 예. 그러면 예금은 은행으로 몰리는 상황이고 예. 단기든 장기든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투자를 안 하니까. 예. 은행에 몰리는 돈의 총량은 내년에도 더 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이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론 이제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아 이거 은행들이나 이 유동자금이 해외로 갈 것이다. 예. 지금도 금리도 우리나라가 훨씬 낮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내국인의 해외 송금 예. 뭐 이게 투자 목적이든 뭐든 간에 은행이 또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 채권도 살 수 있고. 이러면서 내년에 환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조금 확대해서 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 은행들의 이제 정부 사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작년서부터 이제 정권 바뀌면서 예. 시작이 됐고요. 예. 은행들의 주담보대출이 감소한 건 2017년부터 이미 감소를 했습니다. 예. 했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 신용대출. 어허. 신용대출 쪽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 쪽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5-6% 정도 성장을 했고 예. 올해도 그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프트가 된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서 정부 정책에 맞게 중소기업 좀 늘려주고 또 신용대출이 사실은 예전에 전체 이제 대출 비중이 한 18%에서 11%로 많이 낮아졌어요. 예. 너무 이제 그 2014년 이후로 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만 은행들이 집중해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정책에 맞게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이나 중기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출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잘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예. 신용대출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아요. 예, 확실한 그 뭐 그러니까 이쪽에 대손이 없으니까. 좀 생기더라도 예, 그쪽은 그 대신 중기 쪽이나 신용대출은 마진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그러면서 마진 관리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손 그러니까 손실이 날 가능성만 좀 적절히 그렇죠. 적절히만 넘어가면은 예. 이쪽이 떡은 더 큰 시장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가 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나 뭐 이런 것들에 자극받기도 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여기 줄이니까 이 유동성을 또 아까 제가 걱정했던 해외로 나간다는 것도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이쪽으로 넘어가고는 있군요. 저희가 해외 쪽 투자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규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그렇군요. 은행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그 자금 운용을 하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유가가 68불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빠졌고요. 예. 일단 뭐 가장 컸던 거는 원유 재고 이런 이슈도 있긴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사우디 그 기자 문제도 뭔가 이제 해결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예. 일단 유가도 급등세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68불 때 나오니까 우리 국내 주시장에서 확연히 보이는 게 조선주 이런 게 약세로 확실히 돌아서더군요. 보니까 이 70불 넘어가 75불 가까이 이렇게 치솟을 때는 조선주가 이렇게 쨍쨍하게 가더니 에,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면도 있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면도 있습니다만 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런 쪽에서 수주 소식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유가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걱정했듯이 뭐 중국을 지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경고를 한 거지 봐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환율 전쟁은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는데 환율 아무리 위안화를 절상하라, 환율을 낮춰라라고 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 외환 시장은 여전히 예. 열려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계속 위안화를 절하하기도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국내 인플레이션 위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경제는 성장률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저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관리는 마음 먹는다고 정부가 마음 먹는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장률은 예. 사실 재정을 쓰면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매번 6점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그 자루 그은 듯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 지금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도 조절은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환율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주요한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결하는 구도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무역으로 중국을 협상장에 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억 달러, 2천억 달러 이렇게 때려가면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하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말고 그냥 금리를 올려가고 미국 경제가 좋으면 중국이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중국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고요. 트럼프는 아니다. 금리 같은 그런 간접적인 방법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때리자. 그리고 파월 금리 그만 올려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힘을 얻으면 더 얻으면 무역 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뭐 금리 말고 내가 빨리 무역으로 해서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나갈 거고 만약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때리고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지금 무역 쪽의 그 갈등보다는 좀 은근하지만 훨씬 더 중국을 길게 보면 압박을 심하게 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거 말고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굳이 이걸 환율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써버리면 카드를 써버리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뭐 손에 쥔 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그냥 손에만 쥐고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 조간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966의 공포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 환율 보고서에는 중국에 관련된 언급의 단어 수가 177개였대요. 근데 이번에는 966개. 이 뭐 기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거 아니냐. 중국에 대한 언급을 보고서에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건 니네들 조심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의미로 보통 그렇게 그리고 중국 얘기를 그냥 중국 섹션 안에서만 하는데 이번에는 서두에 막 바로 다뤘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그래요. 저는 966 단어라는 기사만 봤는데 우리 전승용 의원께서 전부 다 읽으셨군요. 네. 뭐 강경합니까? 읽어보니까. 일단 또다시 뭐 센터장님 항상 얘기하시던 무역 촉진법 말고 중화무역법으로도 우리는 88년도 안. 예, 88년도 예.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별로 개입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비관세 관련한 그 좀 부정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정상화 시켜야 된다. 꼭 환율이 아니더라도 교역을 할 때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움직였죠. 위안화 환율이. 근데 사실 그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역외 시장에서는 예. 오히려 위안화 환율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역내 시장 개장하면서 환율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고서 결과라기보다는 예. 중국 주식이 빠지고 뭔가 좀 그 경기에 대한 우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미중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우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의 그 종합 언론 같은 데서는 미국이 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한숨 났다 이렇게들 이제 풀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승지 연구원의 해석에 따르면 그건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 하는 선에 최대 압박을 그 문서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이 빠졌고 또 중국 주식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더 절하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함수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절하되는 거는 미국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뭐 절하시킨 거냐? 니네가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고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은 예전에 좀 길게 보면 위안화를 절상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위안화를 계속 이렇게 절하시켜가면 그거는 미국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 달러가 좀 더 강해지는 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주변국들 가령 인도가 외국인 자본 이탈 때문에 자꾸만 환율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중국하고 이 중국이 절하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절하해 버리거든요. 예. 남아공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절하를 시켜서 중국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낳을지도 몰라요. 그런 예. 부분에서 중국이 위에나 절하를 계속 해나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냥 지켜보는 것이죠. 김인 위원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가계부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또 이 정부 여당 쪽에서도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요건으로서 네. 야 가계부채 너무 빨리 늘어서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이게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뭐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 가계부채 그렇게 총량은 늘었지만 건전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은행업이라든지 뭐 캐피탈 이런 데를 보고 계시니까 네.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가계부채 예라고 플립보트를 하나 썼습니다. 예. 예. 내용은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2014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리먼 터지고 나서 2014년까지 가계부채가 연평균 한 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 그 2015년부터 17년까지 10%가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2000년 이후로 가계부채가 준 적이 4번 있어요. 예. 분기로 보면. 예. 그때는 다 외환, 그러니까 카드 사태라든가 리먼이라든가 피그스라든가. 그러니까 예.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런치가 났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계부채가 느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계부채라는 그 절대 규모에 대해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예. 기자분이 그 시장에서는. 예.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느는 것만큼 그럼 건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예. 사실은 이제 은행 쪽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나 이쪽도 건전성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건전성이 낮다라는 건 양호하다? 네,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갑자기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또 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부채가 느는 만큼 자산도 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금융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순금융자산을 보면 예. 그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채도 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늘어요. 예,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면 여러 가지 감안하면 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총량적인 분석 아닙니까? 예, 금융 예. 금융자산이 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예. 부자들, 예를 들면 자산가들의 예. 금융자산이 늘었으니까 예. 그걸 전체적인 표본에 스프레드 아웃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 예. 지금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예. 그러면 취약계층을 보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 분위로 보면 예. 취약 이제 5분위에서 낮은 4 그러니까 이제 낮은 1, 2분위 쪽을 예. 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오히려 그 전체 평균이 한 19%인데 그쪽은 10%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그 빚을 많이 안 주겠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취약계층과 많이 거래를 하는 사실 금융기관은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7등급,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7등급 이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쪽 자체도 연체율이 지금 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제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현재 나타나는 지표로 봤을 때 예. 이 지표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이 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른 생각을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네.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모든 경우가 다 그랬는데 부채가 증가할 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빨라요. 가계 그렇죠. 소득 증가가 훨씬 예, 빠르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채 증가 속도를 꺾고 내려갔을 때 부채를 더 이상 증가 안 시켰을 때 이게 건전한 이게 대출인가 아니면 연체율이 확 올라가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괜찮다가 아니고 부채 증가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놓고 이게 이제 악성 채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이게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서서히 조절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지 부채가 증가할 때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역사적으로 모든 경우 다 그랬고 모든 경우에서 부채가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채 증가 속도를 떨어뜨렸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게 뭐 다른 뭐 어떤 경기 둔화나 또는 뭐 어떤 어디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은행들이 부채를 더 이상 못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서서히 증가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올해까지도 정부가 증가율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은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가계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건 뭐 김센터님 말씀 굳이 안 하셔도 그건 언젠가는 부담이 생길 건 뻔한데 그 빚은 그 빚으로 그냥 존재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빚이 계속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나오는 변제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부분이 없는 상황이 지금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인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더 이상 부채를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리포트의 결론에 대한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확대 해석함으로 해서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그 경제나 이런 부분에 그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 언론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가계 부채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면만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경제 구조가 안 좋다는 거를 외국인들한테 오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가계부채를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율 자체의 문제를, 그러니까 증가 자체의 문제를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그러니까 식상해지는 거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자라는 얘기였어요. 주담대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연하게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 인터넷으로 그 가격 추이를 보여주시던데 덕소라는 데가 있어요. 하남 건너편이니까 거기가. 근데 하남은 되게 뜨거운 데잖아요. 그죠? 근데 덕소의 아파트 중대형에 사시는데 본인이 샀을 때보다 한 40%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귀가하면서 좀 생각해 본 게 그럼 분명히 대출이 있었을 텐데 그 대출을 해준 은행은 그 주담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 저 은행 비즈니스 분석해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부울경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 데들 국지적으로 있습니다. 지방은 특히 더 심하고요. 그 주담대 문제 없습니까 현재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주택 가격의 이제 문제들은 보면 양극화거든요. 지방 쪽이나 좀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3% 정도 상승을 여기는 뭐 관계 없는 거죠.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그래서 돈을 못 갚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돈을 못 갚았을 때 이 담보를 가지고 있는 주택 자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은행이 손실을 보는 건데. 그렇죠. 뭐 정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갖고 나간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 그 40% 하락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전체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그 리먼 터져도 제가 알기로는 리먼 사태 때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15% 이상 빠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어야 되는데 국지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의 이제 LTV가 지금 최대 이제 70%까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주택가격이 30% 이상 단순하게 보면 하락해야지 은행이 손실을 본다는 거니까 뭐 그런 개념을 했을 때 그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도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식하시고 또 그 절대 규모가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1500조 됐습니다. 뭐 1300조 됐 계속 올라가니까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계부채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발라서 보는 그런 노력들도 사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좀 특별히 좀 편성을 해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일구 센터장 전승지 연구원 그리고 김인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전에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삼성생물의 전승지 연구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업 담당하시죠, 김인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좀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9월 회의록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지난번에 9월 FMC를 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그 저기 뭐 가령 리보금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향후 금리 인상 확률을 얼마나 시장이 예. 보고 있는가, 어디까지 올린다고 볼 것인가, 뭐 앞으로 1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예. 2.75 정도까지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FMC 회의를 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그 금리 상단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한 번씩 이제 높아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억해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갑자기 10% 하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 이제 이 저기 뭐냐 연방기금리 금리 인상 전망치를 시장에서 대폭 조정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방기금리가 그 앞으로 연준이 뭐 2% 정도에서 안 끝나고 3%까지 연방기금리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한번 주식시장 전반에 10% 정도, 우리 코스피로 따져보면 그때도 딱 10%였고 1월 달에도 지금도 이번에도 예. 2355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 예, 2229까지 딱 1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 인상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10%씩의 조정을 준 그런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의사록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보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악재를 반영한 정도는 이 정도 로 대충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막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승 반전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죠. 우리 시장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글쎄요,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희 증시라인 순서가 끝날 때쯤 해서 상승 반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좀 됐으면 앞으로 한 20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하도 장이 빠지니까요. 사실 제가 이런 그 실시간 장세에 대해서 별로 무심한 진행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워낙 고생하시는 데다 저도 관심이 많이 가고 해서 장중 시황이나 시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비교적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승주 연구원께 국제 원자재 시장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점검해볼까요, 오랜만에? 일단 뭐 유가가 빠졌는데요. 분위기는 비철시장도 비슷합니다. 일단 예.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빠졌는데 재고 문제 때문에 빠졌고,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철시장은 사실 지준율 100bp 인하하면서 그래도 뭔가 좋은 재료가 있네 하면서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중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예.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나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사실 좀 상승 반전해 준다면 이 금융시장의 관찰자들로 하여금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은데, 항상 저런 이제 알루미늄, 구리, 아연 보고 계십니다만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치로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어둡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수급적으로는 뭐 인프라 투자 얘기가 뭐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예. 나오다 보니까 받쳐줄 거라는 기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금융시장 그 상황에 따라 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는 좀 받쳐질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 애널리스트를 모시면 항상 곤혹스러운 게 이 탑픽이 뭡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좀 차별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행주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우선은 이제 대형주 중에서 우리은행을 추천드리는데요. 예. 우선 이제 실적 얘기해야죠. 3분기 실적이 5,100억 정도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호타이어 매각에 따른 환입 효과가 1,000억이 이연됐음에도 불구하고 5,000억 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양호하고요. 그 4분기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 한 4.3% 정도 나옵니다. 예. 700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지수사 전환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16,100원입니다. 지금 주가랑 거의 뭐 차이가 없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는 네, 그 12월 말에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니까 예. 우리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예,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금융시장 요새 많이 불안하잖아요. 주식시장 네, 네, 네. 16,1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상대적으로 잠깐만요. 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겁니까? 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대부분 보면 지주사 전환하면서 전환이 안 된 경우는 없잖아요. 예. 예, 안 된다는 거는 반대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 반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라는 건데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6,100원에는 은행에서 사주겠다는 거죠. 저 주식을.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와라. 네, 그럼 16,100원에 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수익률이 4.3%라서 예. 지금 아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보면 좀 안전한 주식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350원인데 16,350원인데 16,100원이니까 네. 아, 우리 김인 애널리스트의 말씀대로 거의 된다면 하방은 그냥 네. 0.12% 이렇게 이 정도 있고라고 생각하고 배당 수익률 감안하면 그렇죠. 불안하시는데 주식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라면 한번 사볼만 하겠군요. 예. 예.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추천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런 정도라면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해볼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 워낙 네. 대중주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천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쓰질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김센터장님. 네. 장 상황을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죽질 않고 있어요. 하루에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게 뭐 그냥 평범하게 1, 2%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아침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도 보면 9월 달, 10월 달에 변동성이 막 살아나는 경향이 예.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초에 세워놨던 전망들하고 많이 틀어지고 연말에 가면서 이제 전망을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뭐 그 올해 우리 주식 시장이 세 번의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1월 달이 있었고 1월 달에는 불과 일주일만 한 10%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에 또 이제 그때도 한 10% 거의 10%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때가 미국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한다 그렇죠. 하던 그 두 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좀 안정됐는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위안화도 환율도 많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9월 FMC를 거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들어오면 예. 또 10% 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10%씩 세 번 떨어지고 중간에 조금씩 반등하고 이걸 이제 1년 동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지금 두 번을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것도 한번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서로 간에 말하는 수위는 굉장히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뭐 더 꺼낼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또 얼마 더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런, 주권 국가들끼리 그렇게 직접적으로 숫자 가지고 움직이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조금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악재의 반영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겠는가. 물론 뭐 악재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심리를 해쳐놓은 게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그게 이제 변동성이겠죠. 그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져서 계속 그렇게 만드는 요인인데 크게 보면 하락 움직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피 있습니다. 52주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승지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극심한 변동성 양세가 연말로 가면서는 잦아들까요? 일단 10월 뭐 남은 동안 계속 변동성은 예. 있긴 하겠지만은 예. 일단 말씀하셨듯이 뭐 선거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일단 11월 말에 G20 정상회담도 있고 미중 간에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무역 관련해서도 일단 휴지기를 갖고 연준 관련해서도 일단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얼마까지 올리겠다느냐 거냐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내년 한 중반쯤 되면 금리 인상 멈추겠네라는 기대는 예. 없기 때문에 예. 일단 그것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은 있고 중국 경기만 좀 잘 받쳐주면 중국에서 뭐 위안화가 너무 막 폭등한다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비교적 좀 뭐 연말까지는 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진 않겠지만은 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코스피를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연간 세 번에 한 10%씩 빠진 것들을 세 번 반복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통상 제가 왜 차트를 보여달라고 그 요청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0%씩 빠졌다라고 하면 저 차트를 안 보시면 아 이거 삼중바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점을 낮추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그 연말로 가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계속 그 반등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반등과 직전 저점을 뚫는 그 하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일종의 추세와 패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올해 말 내년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분위기의 반전은 뭔가 그 전 고점을 뚫어내는 어떤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과연 편안한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장세 연출이 조만간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회의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차트를 봤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모멘텀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만은 오늘 순서는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김인 연구위원께 한 줄평을 먼저 좀 요청을 해드릴까요? 뭐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렵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금융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주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의 실적 양호하다. 연말까지 가져가자는 논리 중에 예. 하나가. 사무의 실적이 양호하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10월은 좀 아니었지만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쨌든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에 타 섹터 대비 수혜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 예. 은행주의 배당이 4%를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전 섹터 내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은행주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뭐 주가가 이렇게 급등나가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예. 비교적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그냥 절대 숫자도 중요하지만 안정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그렇죠. 주식이다. 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예. 예, 참고해 주시고요. 전승지 연구원. 저는 중국 경기고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게 그래도 그동안에는 중국 경기는 좀 그래 미중 간의 싸움은 하지만 그럭저럭 예. 버텨지겠지라는 믿음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GDP 좀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 경기가 안 망가져야 일단 시장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로 3분기 성장률을 낸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중국 주식이 그 시점부터 좀 규모 있는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착안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김선탄장. 지금은 주식시장이 전부 다 위에나 환율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확한 지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위에나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주식시장이 이제 주식시장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어제 같은 경우도 위에나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뭐 복잡한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나 환율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0.21% 하락세 여전히 하락세군요. 코스닥이 0.14% 0.1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개장 초에 비해선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사항은 저희가 보지 못하고 프로그램 끝납니다마는 남아있는 시간까지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는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는 우리 주식시장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날 워낙 큰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자 심리는 빠지지 않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도 약해져 있고 주식시장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체력도 많이 시기적으로 소진돼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 좀 건강을 회복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가을 주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